네, 됐어요. 네.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더 힘차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좀, 왜또좀더 힘차게 아시죠? 네, 이제 코로나 위기가 잠잠해지고 있어서, 이 전주 거리도 굉장히 활기찬 느낌입니다, 요즘에. 오늘은, 이제 세로토닌이 주제인데요. 전체 주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전체 세로토닌과 뭐, 이런 거 있잖아. 준비 안 됐어? 여유와 평화의 호르몬. 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네. 쏘리. 자, 잠시 쉬었다 가자. 편집해야 돼. 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그냥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다시 하면 할게요. 알아. 여유와 잠깐만. 아니요, 다시. 여유와 평화의 호르몬. 여유와 평화의 호르몬. 다시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좀더 힘차게 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봄비까지 와가지고 야, 도시가 너무 예뻐요.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여유와 평화의 호르몬? 네. 네. 여유와 평화의 호르몬, 세로토닌에 대해서 오늘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궁금한 게, 첫째, 세로토닌은 무언가? 세로토닌에 대한 뭐, 정의나 성격. 세로토닌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하도 세로토닌 하니까 그냥 귀에 익었는데 그래도 어원을 알면은 호르몬을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이 세로라는 말이 세륨, 그러니까 혈장이라는 말이 혈액. 토닌은 그 화장품 할때그 톤이 간다고 입청할 하죠. 때. 수축하는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당긴다 해서 토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하면 혈관을 수축한다. 그래요? 예. 원래 세로토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은 혈장에서 이 혈관을 아니, 니코틴이라고 왜 담배 피면 그게 혈관 수축한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세로토닌도? 니코틴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고요. 세로토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세로토닌이 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장, 그리고 혈액 내에 있고, 그 다음에 뇌에 있어요. 사람들은 뇌세포에서 세로토닌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혈액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혈관의 수축작용에 균형이 안 맞아서 편두통에 굉장히 시달리는 혈관 수축하면 왜 우리가 긴장할 때 보통 한다고 알고 거죠. 있는데, 근데 세로토닌의 별명은 행복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네, 등살교. 그러면 그 혈관이 수축되는 목적이 다를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작용하고. 네, 우리가 혈관이 수축을 하면은 혈액량이 그쪽으로 이제 많아지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더막 그래서 쥐어짜는 어딘가로 거죠. 가겠죠, 그 예. 피가. 그런데 이 뇌에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수축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할 건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애들 이제 혈관을 그쵸. 수축시켜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뇌 안에 있는 혈관도 이런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받는다면 굉장히 항상성이 쉽게 깨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은 뇌를 통과를 못 해요. 맞아요. 대신에 뇌에서 그래도 우리가 뇌를 계속 쓰다 보면 혈관 수축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 속에 혈관을 수축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골똘히 집중을 해요. 근데 혈액량이 만약 부족한 사람, 우리 선생님처럼 아주 혈허한자, 부족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골똘히 고민을 하는데, 자,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또 네. 낮으시잖아요. 혈압은 낮은데 뇌를 막 고민을 하면서 써요. 그러면은 여기가 막 아파요. 그렇죠. 그 아픈 여기가. 이유가 혈액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세로토닌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액을 끌어당기는데 계속 수축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또 세로토닌이 한정없이 많은 게 아니에요. 뇌에는 2%밖에 안 돼요. 그럼 세로토닌이 부족해지죠. 계속 그렇죠. 신경을 쓰면. 그러면 이제 이완이 될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수축을 못하는 지점. 근데 이완이 되면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그때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현두통이라는 거죠. 그게 아주 심하면 구토에다가 어지럽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도 쏟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현두통 약들은 되게 세로토닌에 관계되는 약이 지금 많죠.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행복의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아프다 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세로토닌은 균형을 맞춰야 균형을 돼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부족하면 이렇게 질병에 부족한 거지. 시달리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제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로토닌이 중요한가 세로토닌이 이야기했다고. 이제 우리 두뇌하고 우리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까지만 그렇죠. 좀더 설명 좀 세로토닌은 어떻게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뭐 오히려 뭐죠? 코로나 때 하는 거 사회적 거리? 예,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될 정도 우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류는 그렇게 밀집해서 살지 않았었죠. 그냥 부족끼리 살고 동굴 속에서 살고 그리고 농경사회에서도 시집을 가버리면 다시 못 오니까 시집 간다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우리는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회성을 책임지는 호르몬이라고 상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또이 상황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게 발달된 호르몬이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것은 내가 저것을 오늘 안에 꼭 채집을 해야겠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도파민이고, 자, 이것을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겠다.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고, 자, 엔돌핀은 내가 이것을 그 가족들에게 가져가야만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아. 그러면 마약 같은 성분이 나와서 힘든지 모르게 만든. 이게 다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사랑을 해야만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존과 굉장히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 세로토닌의 특징은 햇볕을 봐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햇볕을 봤을 때 우리가 동굴 속에서는 우울하잖아요. 사실 어두컴컴하고 근데 햇볕으로 나오면 서로 손잡고 연대하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이러잖아요. 세로토닌은 반드시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원료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농경사회에서는 부족했겠죠. 우리가 고기를 고기와 관련돼 있어요? 아미노산이잖아요. 식물에는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이 훨씬 적죠.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혼자는 또안 만들어져요. 트립토판에다가 비타민 C도 있어야 되고 철분도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도 있어요. 비타민 B군, 특히 6, 9, 12. 메틸기를 공여해주는 비타민 B군이라고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뇌에서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분자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많은 곳이 뇌보다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꼭장 건강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이유가 세로토닌이 장에 많기 때문인데,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간다는 게 지금 요즘 밝혀지고 있기는 한데, 직통 통로가 있다나? 근데 통로. 예,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입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못 가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뇌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했을 때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만들어준다. 그런 물질들하고 결합을 그렇지, 또 해서 만들어준다.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밤이 되면 또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즐겁게 생활하고 한 다음에 저녁에는 숙면을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평화의 호르몬이죠. 그렇죠. 행복함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때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인터뷰해 보면 기부할 때 행복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때, 이렇게 인정받을 때,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는 또 그렇지. 사랑받는다는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옥시토신은 이렇게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저번에 말씀드렸, 스킨십. 예, 그럴 때 사랑받고 있다, 이제 이런 호르몬이지만, 세로토닌은 참 행복하다. 함께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저는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저도 이제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건데 옥시토신하고 도파민의 중간 정도에 있다. 중간 정도의 그 어떤 우리가 생활 패턴, 우리 뭐 원시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의 생활 패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냥감을 잡을 때는 이제 그 사냥 집중력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도 나와야 되고 잡았을 때는 도파민이 확 나오죠. 이제 가져와서 이제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더 세세한 것을 신경을 쓸때 나오는데 그 세세한 것을 그 정교한 것을 좀더 섬세한 것을 신경 쓸때 나오는데 문제는 안전지대여야 되는 것이죠. 즉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먹지 아주 위험한 데서 먹지는 않잖아요. 뭘뭐 이렇게 요리한다거나 그렇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도시 안에서 그렇게 그래도 하지. 세로토닌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쪼인다는 것도 그거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남자들이 사냥 갈때 물론 햇볕 쪼이겠죠. 근데 보통 어린아이라든가 여성들이 햇볕을 쪼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역시 안전지에 있다라는 의미야. 그 햇볕 자체가 그렇지. 안전한 거죠.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햇볕을 쪼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세로토닌을 더 만드는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거기서부터 힌트가 오는 건데 일단은 자기가 안전지대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욕망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지대의 느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소소한 행복들을 통해서 세로토닌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자기가 안전한 곳에서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책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하도 많아서 살짝 스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태밥상이라던가 뭐 저기를 봐야 되지. 그 생태밥상이라던가 꽃차, 약차 만드는 허브차 이런 거. 뭐 새싹 채소 키우기. 책 제목은 이게 비슷하니까. 이런 책들이 다 평화로워야 그렇죠, 웃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책들이죠. 그리고 자녀랑 뭐 핸드메이드 집에서 뭐 그런 만들기. 것들은 이런 거. 다 정말 안전할 때쓸수 있지. 남자들은 먹공에 뭐 이런 그게 거. 다 여유 있는 예. 사람들. 일차적인 삶이 채워졌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런데, 생존이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책도 읽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제가 세로토닌과 관련된 책을 고르면서 맨 처음에 떠올랐던 책이 뭐였냐면은 야생초 편지였는데, 이 책은 좀 독특해요. 무슨 냐면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굉장히 불행하게 뭐두번 죽을 뻔 하다가 결국 평화를 찾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야생초를 기르게 되면서 평화를 찾게 된단 말이죠.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텃밭처럼 저도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어요. 되게 이렇게 저한테도 울림이 많았던 책으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가 열악하단 말이죠. 열악해서 하수관이 파열이 돼서 오물이 냄새가 나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밖에서 이렇게 냄새 때문에 운동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쉬지도 못할 텐데 이 양반은 그 오물을 이 채소의 거름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되게 냄새 나고 안 좋고 보기 안 좋은데 그것을 거름으로 쓰면서 안 좋은 상황을 계속 평화로운 상황으로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로토닌을 더 심리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을 때일수록 뭔가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식물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이제 이 황대건 씨의 야생초 편지 황대건 씨의 두 번째 책인 두 번째 세번두 번째 이야기로 써 있는 두 번째 책인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에 가서 살짝 쌀쌀한 봄날이었나 봐요. 산에 가서 해가 구름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하는데 그게 그 과정이 마치 자기가 그 섹스할 때 오르가즘이 오는 상태랑 비슷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의 이름이 햇빛과 섹스하다인데 이 챕터 이름이 제가 뭐, 맞죠? 햇빛과 섹스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전에 제가 이제 옥시토신 얘기할 때 스킨십의 대상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세로토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유의 대상을 넓힌다? 뭔가 더 생각해 볼 거리, 더 따뜻하게 생각해 볼 대상을 더 넓힌다. 그러니까 아까 약사님 말했지만은 그 기부할 때, 기부할 때도 세로토닌 나눔의 호르몬이지. 뭔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함께하고 나누는 대상을 더 넓힘으로써 그리고 나랑 교감하는 대상을 더 넓힘으로써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울해. 우울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예. 네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저희 약국에도 오시면은 피로회복제를 많이 찾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피로는 사실 피곤이라면 사실 과로 떠오르면서 육체적 피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육체적 피로 말고 정신적 피로가 많아요. 근데 이 정신적 피로는 바로 세로토닌의 고갈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 피곤해요 했을 때 어떤 물질을 권해드린가 할 때 육체를 많이 쓰십니까? 머리를 많이 쓰십니까? 일단 여쭤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컨택을 해주려고 상담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굳이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질병으로 되기도 해요. 세로토닌 관련된 약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질병화 되기 전에 본인의 세로토닌이 부족한지 안 한지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세로토닌을 채워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내가 부족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신호를 제가 7가지 정도 알려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하고 있나? 네, 세로토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로토닌은 뇌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탄수화물, 즉 인슐린의 신호를 받고 포도당이와 함께 트립토판이 뇌로 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트립토판을 갈망하면서 폭식을 하게 돼요. 특히 단거에 탐닉한다. 단거에 탐닉한다 이러면 내가 세로토닌 부족일 수도 있겠구나. 물증하고 연관되는 거죠. 네,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자가 체크해 보시라고. 두 번째로 잠을 못 자는 것도 세로토닌 부족.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로토닌은 있어야 멜라토닌으로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 보충제를 사드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세로토닌을 더 보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내가 잠을 못 자는지, 세 번째는 불안한지. 불안한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우울한 거하고 불안한 건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울과 불안은 조금 달라요. 불안한 것도 세로토닌 부족일 수 있어요. 왜냐면 평화의 호르몬이잖아요. 세로토닌이 함께하고 같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이거 다 세로토닌 부족일 수 있고요. 네 번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세로토닌 부족일 수 있고 이제 사실 뭐 그 불면, 불안, 기억력 장애 이건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우울하진 않아. 사회생활도 잘해. 직장생활도 잘하는데 뜬금없이 불안하고.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또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우울해.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거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세로토닌 부족 증상이 바로 세로토닌이 장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장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바로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소화불량이나 이런 위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와요.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뭐 완복하는데 이게 뭐 뚜렷한 뭐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치료를 하겠는데 뭐 그게 더 낫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답답할 노릇이죠. 그냥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는데 본인은 사회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장거리 여행도 못하죠. 언제 화장실에 갈지 모르니까 뭐 이러는 거 또 중요한 일 하려고 하면 배가 막 틀어 빼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면서 집중을 못하고 화장실 들락달락 거리다가 일도 못하고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예요.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부신피로 증후군하고 많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같이 오기도 하지만 뇌의 피로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뇌가 늘 무겁고 흔들근하고 그리고 두통이 자주 오는 두통을 달고 사는 거죠. 뭐가 이렇게 쪼개는 것 같고 막지 않고 이런
중추신경 피로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카페인을 먹으면 혈액이 쫙 가니까 그나마 좀 맑아지는데 카페인 떨어지면 도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성기능, 그러니까 어떤 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전 증후군, 생리 전에 매우 우울하거나 막 식탐이 폭발을 한다거나 생리 전에 굉장히 피곤해서 아무 의욕이 없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루에 시달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하고 조루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요. 발기부전은 혈관이 확장이 안 돼가지고 혈액이 모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고요. 조루는 발기는 되는데 세로토닌, 그 성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서로 연대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떤 호르몬의 리듬을 타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일찍 사정을 해버리는 조류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이 여성들의 생리전 증후군은 여성들이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하고 토킹도 하고 그러는데 남성들은 이 조루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 기능이 성적 수치심과 연결돼가지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상한 시도를 하면서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아 내가 세로토닌이 부족한지 아닌지 체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 때는 질병으로 실제로 이어져요. 질병화돼요. 그러니까 20, 30대부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해서 여유 있고 평화롭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조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히 초식 동물들의 섹스 시간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하다가 잡혀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불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제토 마을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이 내가 사회에서 기댈 만한 사람이 뭐몇명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이 굉장히 적어요, 그 숫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그 연대의식, 서로 상부상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품앗이 아무튼 도와주는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의식 같은 거. 그게 많이 무너져 있을수록 그 사회 전체가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서 세로토닌 부족 사회가 그렇죠.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건 참 정치하고도 관련된 부분도 그럼요. 있는데. 우리 정치가 가장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이어지는 끈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어떻게 하면 줄이는 사회를 만들어 갈까? 우리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이번에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래도, 좀 한국이 좀 반전의 기회가 왔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좀 더, 좀더 서로 돕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좀 많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 세로토닌 만드는데 좋은 음식이나 오늘 약은 선전 안 할, 약은 얘기 안할 거죠. 약이요? 음식 몇 가지만 얘기하고 세로토닌 약도 말하면 안 되나요? PPL 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무튼 아니고, 하려면 하고 그리고 나서 음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로토닌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백질을 주 원료로 해요. 단백질을 주 원료로 하지만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비타민C, 비타민B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 골고루 먹어야 돼요. 생선이나 육류나 콩이나 이런 데가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비타민C나 비타민B는 또 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마그네슘, 철분 이런 거다 골고루 먹어야 이게 있는데 만약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게 아무래도 안 들어오겠죠. 칼로리 위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칼로리 위주의 식단에는 비타민 B라든가 이런 게안 들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연에서 온 음식을 많이 팔로 드시고 바쁘면 가공식품 저도 좋아해요. 햄버거, 피자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걸로만 식단을 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균형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사님 다시 그뭐 석기시대 식단하고 지중해식 그 식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 많이 먹다가 가끔 고기 먹고 과일 채소 많이 먹다가 가끔 고기 먹고 그다음에 뭐 해물 먹고 해초 먹고 뭐 이런
그렇죠. 그 지중해식 그 그럴 섞이시는 수밖에 없는 것 식단인데.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나 보릿고개 때문에 배가 고파서 뭐든지 그냥 막 먹었죠. 근데 막 먹다 보니까 질병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옛날처럼 먹자 해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저는 또그 자연식만을 고집하면 또 너무 삶이 힘들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세로토닌 뿜뿜하게 이런 거 먹고 여유 없고 바쁘면은 또 이런 공장에서 온 음식도 감사하게 먹으면 또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감사하게 먹었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음악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세로토닌과 관련된 음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끝나고 회식 장소가 상당히 세로토닌에 도움이 되는 장소다. 그렇죠. 고맙, 공개했지만 해물 그다음에 보쌈에다가 야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집으로 미역도 있고 그런 집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잠시 후에 먹으면 갈 건데 세로토닌이 훨씬 많이 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그렇죠. 좋은 술이 또 함께 하면. 그 배경음악을 이제 우리 그 시바님이 뽑은 배경음악을 좀 깔아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먹으면서 자 음악 깔아줄 건 소개 아닌데요. 우울한, 거기 우울한 어차피 심리. 거기 보니까요 인터넷으로 음악 틀더라고요 자 얘기해 보세요 음악에 대해서 오늘 작곡가 얘기를 잠깐 좀 해보고 네네 싶은데, 작곡은 뭐로 할까요? 작곡? 네. 그냥 생각하시는 그 느낌으로 영감? 하잖아 영감? 영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악보도 좀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악보도 무조건 볼 작곡은 감정의 기복 너무 큰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작곡은 뭐로 해야 돼요? 악보를 그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딱 영감을 이제 받아야 그려야 되고. 되고 할때 뭐예요, 이게? 손, 펜, 그쵸, 연필. 엔필, 연필. 연필이 필요하죠. 엔필. 근데 작곡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곡을 쓰면 내가 죽어야 이 곡이 완성된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정하고 아니, 싶어? 아니요. 수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어때요? 좋은 곡을 작곡했어요. 만약에 모차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작곡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나중에 좀 저희가 악보를 이렇게 딱 찾아냈는데 이 곡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 살았을 때 어때? 화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았을 때보다는 이 사람이 고인이 된 후에 더더 많이 그림값이 그런 올라가고 경우가 있죠. 작품의 값이 또 올라간다. 그래서 작곡가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내가 죽어야 이 곡이 완성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할 때는 그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 그 뜻이었어요. 나는 또.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우스갯소리로 무엇을 작곡하냐? 그럼 연필이죠.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질개가 있어. 곧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 삶.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곡자는 라흐마니노프예요. 아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뭐 손가락 되게 커가지고 뭐 악보도 되게 뭐 음표도 되게 많이 있었고 들어는 네, 봤습니다. 들어는 봤었죠.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라흐마니노프. 이 작곡자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네, 한 3, 4년간 굉장히 큰 근데 우울증이 예술가들은 좀다 우울한 것 같아요. 있는데 그거를 딛고 일어서느냐. 그걸 그쵸. 작품 예, 세계로 작품 세계로 승화시키느냐, 승화시키느냐 아니면 매몰되느냐. 매몰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이제 특히나 라흐마니노프는 좀 자존감이 되게 셌어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을 때 특징들이 남을 이렇게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부족했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1번을 작곡을 해요. 근데 평을 받아요. 당시에 네, 어떻게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 그때도 댓글이 네, 있었대요. 댓글이 아닌데 이제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 이제 중에서 얘기를 다한 얘기가 뭐냐면 그 성경 보셨어요? 모세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열 가지 재앙. 근데 네 음악을 들었는데 그 모세의 열 가지 재앙을 느낀 것 같다. 사람이 이 쉽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쵸 10대 쉽게. 영화에 나오는데 이제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한 거예요. 최악이네요.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와 내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뭐좀 힘들어지니까 월세도 못 내고 지휘자로 또 가서 원서 내봤더니 또 잘리고 또그 시대 유행의 톨스토이한테 상담하러 갔는데 면박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애가 굉장히 이 작곡자가 힘들어지는 시기를 겪게 되죠. 그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소개해줘요. 야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병원에 좀 가봐.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니콜라이 몇 년도예요? 니콜라이 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얼마 안 됐죠. 왜냐하면 라흐마니노프 작품을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것도 직접 연주하는 의사 이름이 니콜라이. 네네네. 의사 이름이 의사 이름은 니콜라이 달. 톨스토이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했다가 당시에 톨스토이가 네. 너무 좀 잘 나가는 작가였지 않았나 너무 안 그랬을 것 하는 같은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래서 힘들게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본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버렸다. 여러 시간 동안 스스로 질문하고 또 이렇게 회의해 본 결과 나는 작곡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곡가가 작곡을 네. 포기한다는 건 뿌리 깊은 무감각이 날 점령해 버렸고 나는 낮 시간의 절반 이상을 침대에 누워서 파괴되어 버린 내 생애를 한탄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달 박사에게 찾아가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달 박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달 박사는 누구예요? 아까 니콜라이 달 박사. 정신과의. 아, 네. 근데 달 박사 하니까 네, 한국 사람 찾아간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달 박사라고 네, 나만 모르고 아, 들어보셨어요, 달 박사? 무슨 때 화만님도 오늘 알게 되면 좋잖아요. 니콜라이 네. 달 박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얘기랑 좀 비슷하죠. 당신은 새로운 곡을 쓸 것이고 그 새로운 곡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사랑해 줄 거라고. 당신은 사랑받는 작곡자입니다. 곡을 쓰던 안 쓰던 일을 하건 안 하건 사랑받고 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신뢰 신뢰 그래서 기대와 신뢰 예.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꾸 이제 치료를 받고 한 3년 3년간의 그런 우울증을 나한테 전화했으면 바로 만나죠. 바로 약 오늘 세로톤 바로 약을 팔 텐데 아무래도 세로톤이 부족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들도 생각하는 거지 열등감 자체가 아니고 그 열등감이라는 그 자존감 바닥으로 가는 그 느낌 우울감 이 괴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걸 공부하는 거죠. 오늘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제가 화가들 얘기도 네. 잠깐 그 작곡가의 음악가 얘기를 해서 화가들이 이렇게 이제 집성촌처럼 이렇게 화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술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도 서학동 예술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그 그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공포심을 많이 느껴요. 그때 이제 그 중에 이제 비판하는 동료도 있지만 꼭 믿어주는 동료가 있는 거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이거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시인 신현님 씨가 쓴 그 화가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목 까먹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성공한 예술가들은 슬픔하고 우울이 다 있대요. 다 있는데 그것을 맞서는 거야. 맞서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약간 좀 깡이 있는 거야. 깡. 그 슬픔하고 우울하고 맞서서 이렇게 커튼을 찢듯이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 신뢰, 연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세로토닌이 좀 깔아줘야 되는 거죠. 네. 피아노 협주곡 2번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라흐마니노프. 다시 한번 곡 저기 소개해 주세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네, 2번. 시마이나. 네. 2번이 네. 이제. 보통 메이저는 밝은 곡인데 마이너는 단조곡이잖아요. 시마이나 곡이라서. 그럼 전반적으로. 곡의 흐름이 약간 좀 우울하면서도 그걸 이겨내죠. 이겨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한 30분 이상 되는 이제 생각장인데 들어보시면 아 되게 오스마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뭐 우리 노담의 깐타빌레라고 하는 그 일본 드라마에서 시아키가 연주했던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은 PD님 잘 깔아주시고 네. 우리 보통 이제 호로비치를 위하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건 많이 네 거기에 깔린 배경음악도 이 들어봐야 되게 들어보시면 못 들어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은 라흐마니노프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소개를 들으면서 음악을 접하니까 귀가 조금 훨씬 많이 귀호강을 하는 것 같아 들리고 그래서 이 곡을 달 박사한테 헌정했어. 고맙다. 아, 오늘 청중들도 많아가지고 가끔 휴대폰 소음도 들리고 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이따 식사하면서 또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요. PD님 그 우리
잘 깔아주시고요, 음악. 아, 이 얘기도 하드리고 싶었어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세로토닌이 많으면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생명의 위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음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이 중요한데 그 세로토닌이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약물에 의해서 많아지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세로토닌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 얘기지. 그러면 뭐 일단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30분 넘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웰빙.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도파민, 엔돌핀 하면서 전반적으로 옥시토신까지 한번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호르몬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코로나 다들 잘 이겨내셨죠? 네, 그럼 우리 다음엔 조금 더 가깝게 만나는 날이 콘서트 만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